이번에는 연속으로 초점을 변경하는 AFC 모드에서의 상황,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FC 모드의 영역 설정은 자동, 싱글, 다이나믹 9개, 21개, 51개, 3D 트래킹, 그룹 설정에 총 7가지 AF 영역을 지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샘플 세트 상황이 움직이는 동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이동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싱글 상태입니다. 고속 연사를 이용해서 싱글 촬영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다이나믹 51개 포인트입니다. 좀더 다양한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좀더 스피디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21개 포인트입니다. 좀더 정확한 추적을 중심으로 할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 기능입니다. 자동도 의외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굼뜨는 동작을 보여주긴 하지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4S의 AF 성능은 메뉴를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초점에서 AFC의 우선 조건을 초점과 릴리즈를 함께, 릴리즈를 우선하면서 초점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초점에 최우선을 시킬 수도 있고, 연사 속도 자체에 우선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AFS도 마찬가지로 초점이나 릴리즈 어떤 것에 우선을 둘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초점 추적에 대한 딜레이 타임, 고정의 시간을 결정할 수도 있고, 초점 포인트를 발광시키면서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순환시켜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51개의 포커스 포인트가 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11개의 포인트, 크로스 측과점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검출에 우선하는 그런 기능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AF1이나 AF 영역 모드를 제한시켜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해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동 추적 모드를 AFC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